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걸 찾아 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변형을 해서 우리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니까 이쪽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이제 표시를 하고요. 에너지 소비량이 작다, 많다. 그리고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하는 쪽에서 각각의 물 공급 방안을 고려하게 되면은 해수 담수화는 환경에 대한 영향은 안 줍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도 이것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안 주지만 에너지가 이만큼 듭니다. 그렇지만 빗물은 에너지를 적게 들고 환경에 대한 영향은 안 주고. 혹시 댐 같은 거 알아보셨어요? 댐 같은 거 보면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좀 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멀리서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자, 이런 표에서 저탄소는 이것을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녹색 성장은 이쪽으로 가는 영향을 말하기 때문에 빗물 이용이야말로 바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딱 들어맞는 물 공급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빗물을 모으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빗물이 있으면은 여름에 어떻게 더울 때 마당에 물을 샥 뿌리면은 시원하죠? 냉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 빗물 모아뒀다가 여름에 더울 때쫙 물을 지붕에 뿌려주면은 쫙 식히고 와서 그게 다시 빗물 탱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엔 또 다시 온도가 또 식고. 뭐 그래서 냉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있고 또 요새 이제 먹거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이제 식량 자금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텐데 빗물을 옆에 모아두면은 그걸로 이제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뭐 고추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이런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것이 빗물이 가장 좋은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도 뭐 쓴다고 그러지만 뭐 그것도 곡식은 식물은 자랄 수는 있지만 뭐 기분 학상으로는 빗물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좀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 도시라는 것은 이제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에서 여기 도시에서 먹는 물을 상수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난게 하수로 이제 하류로 보내기도 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다 하천으로 보내서 그 홍수 방지 역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잘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이 하천과 하수도 시스템이 잘 똑치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슬 이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해요. 어떤 도전이냐면은 처음에 자연적인 요인, 기후변화잖아요. 요새 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는데 요새 비가 많이 오듯이 비가 더 많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과연 이 똑치맞게 만든 이 도시 시스템이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강우 특성입니다. 여름에 비가 와요. 여름에 비가 1년 내내 내린 거에 한 70%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봤더니 이게 까만색이 최근 30년 동안의 그 평균인데 빨간 거는 최근 5년간입니다. 보시면은 최근 5년간에 여름에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알수 있고 겨울에 비가 더 적게 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시스템은 이렇게 오는 비에 대해서 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비에 대해서는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전에 아주 잘 만들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좀 나빠지고 있다.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CO2 농도가 높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섬 현상이라고 어느 도시 내에는 시골보다 한 2도 내지 3도 정도 온도가 높습니다. 덥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너무 더워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의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시 전체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문제점이고요. 게다가 또 처음 거는 자연적인 요인이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개발할 때 옛날에 논이나 습지나 이런 그런 지역이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역 주변의 그 항공 사진입니다. 1981년도에 항공 사진이 이렇게 돼서 일부 습지도 있고 녹지도 있고 그런데 2001년도에는 다 채워져 가지고 도시가 아스팔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10이라는 비가 오게 되면 4라는 비만 하천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표면이 아스팔트로 되니까 그 다음에는 10이라는 비가 오게 되면 7이라는 비가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하천이나 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잘 만든 하천이라도 도시화 때문에 이제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우리 지금 도시가 자연적인 그 기후변화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인위적인 그 표변 변화 때문에 또 도전을 받고 있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사람도 한 오래 나이가 들면은 좀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시설물도 노후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게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유가 상승. 이전에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얼마 정도 안 내고도 이제 운전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펌프 비용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야 이거 계속 돌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물 도시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상수, 하수, 방제, 도시계획 이런 모든 차원에서 다시 새로 지금 나타나는 도전, 자연적 도전, 인위적 도전, 그리고 사회적 도전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 후손에게 좋은 시스템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새로운 관리, 물 관리에 대한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토에 떨어지는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다들 우리 국토가 너무 넓으니까 이제 생각이 안 들 텐데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을 보고 이게 우리 국토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지도 요만한 지도 있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손금이 있는데 손금을 강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저희 손가락 끝은 작년에 가뭄으로 고통을 겪은 태백 이라고 보시고 물 관리는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다 요 강에다 집어넣어서 강에서 다 관리를 해라. 그래서 홍수도 강에서 관리하고 물 공급도 강에서 해주고 하는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에 물이 없으면은 태백 같은 데는 물을 못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강을 위주로 한 물 관리라고 생각해서 강은 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1차원적인 물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백의 가뭄을 겪고 났을 때 보니까는 전부 다 광에서 관리해 주니까